앞서 퓨전에서 모델링한 계란 받침대를 불러왔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일단 슬라이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로 넘어가서 출력 상태를 보면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계란 받침이죠. 요 바닥 면적에 비해서 이제 출력물이 위로 점점 커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레벨링을 잘한 프린터라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만 좀 안착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 빌드 플레이트를 브림을 주는 게 좋습니다. 브림 선수는 뭐 5에서 10, 저는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는 10 정도 줘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슬라이싱을 진행해서 보면 이렇게 바닥에 하늘색의 이렇게 넓은 브림이죠. 안착면을 늘리는 면적이 생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브림은 출력한 다음에 제거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날개 부분 있잖아요. 여기 모델링을 했을 때 이 날개가 바깥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서포터도 한번 체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터 생성을 해서 다시 슬라이스를 하게 되면 미리 보기에서 생성된 서포터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서포터 그리고 서포터 밑에도 브림이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출력을 해도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퓨전에서 1mm로 여기를 돌출을 시켰을 때 1mm를 사용한 이유는 그 정도의 두께는 서포터가 없이도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러 살짝만 튀어나오게 한 거고요. 여기가 1mm 이상 튀어나오게 되면 서포터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얘는 서포터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서포터는 했는데 만약에 브림을 하지 않았다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출력을 해버리면요. 오히려 이 서포터가 출력에 방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얇고 좁은 서포터가 잘 붙어 있으면 다행인데요. 얘가 이제 출력을 하다가 움직여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서포터가 어딘가에 이렇게 붙으면서 형상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포터를 사용을 할 때 서포터가 면적이 얇고 이렇게 좁다 하면 이럴 때는 항상 꼭 브림을 함께 사용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형상 같은 경우에는 1mm 두께를 튀어나오게 했기 때문에 굳이 서포트를 사용하지 않고 브림 정도만 설정해서 출력해도 괜찮습니다.